매일매일 의학 수치 20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측 조동사다, 그죠? 추측. 뭐뭐 임에 틀림없다, 뭐뭐 하는, 그죠? 그다음 뭐뭐 일리가 없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 그죠? 다 동사 원형이 오면 한다. 현재에 관한 추측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have pp가 오면 였음에 틀림없다, 였을 리가 없다, 그죠?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는 아팠음에 틀림없다. 이건 뭐다? 그건 지금 아픔에 틀림없다, 그죠? 이렇게 동사 원형이나 have to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록 그들이 거부했다. 그가 인정하기를 거부했을지라도 그들은 뭐 한다, 그죠? 그 사건을, 그죠? 사건을 날짜를 늦추어서, 그죠? 늦추었음에, 늦추어서 적었음에 틀림없다, 그죠? 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지 않기. 자, so as to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근데 뭐 하면 여기다가 not을 이렇게 쓰면 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 않기 위해서, 그죠? 뭐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날짜를 늦추어서 적었음에 틀림없다, 그죠? 어머님의 틀림없다가 되겠죠, 그죠? 그 매니저는, 그죠? 사람들에게, 그죠? 할당하다죠, 그죠? 배당하다, 사람들에게, 그죠?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배당했음에 틀림없다, 그죠? 나에게. 왜냐하면 나의 일이 가지고 있다. 우선순위를 가졌다. 그죠? 다른 어떤 프로젝트보다 내 임무가 우선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그죠? 어떤 프로젝트다? 그죠? 그녀의 조정 안에, 그녀의 관리 안에 있는, 책임 안에 있는 다른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내 프로젝트가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뭐 한다? 나에게 사람들을 배당했음에 틀림없다가 되겠죠. 그죠? 해석을 통해서 잡는 거다. 그죠? admit은 인정하다, 용인하다, 그죠? approve, 그죠? 그 다음, post-date는 날짜를 늦추어서 적자. anti-date가 반대말이겠죠, 그죠? 앞에 선행해서 기록하다, 그죠? pre-date는 앞서 오다, 그죠? incident는, 그죠? 선행 사건, 그죠? post-date는 사후의, post-date가 후세, 그죠? 후손을 post-date라는 말을 쓴다, 그죠? descendant라는 말 많이 쓰죠? offspring, post-date, 그죠? ancestors, 그죠? 그러니까 forebears는 뭐가 되고 선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그죠? 단어들 좀 어려운 단어들 막 너무 헷갈리는 단어만 나오더라도, 그죠? 꼭 전부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사인은 뭐가 된다? 배정하다, 배당하다, 그죠? 어사인먼트 하면 뭐다? 이게 어사인먼트 하면 이 과제란 말로 쓰이잖아요, 그죠? 프리오리티가 우선순위, 그죠? 우선순위 말 그대로죠, 그죠? 그는 컴다움이다, 그죠? 컴다움이 걸리다죠. 그는 뭐 한다? 지난 주말 동안에 감기에 걸리다죠. 감기에 걸렸다, 그죠? 컴다움도 뭐다? 감기에 걸리다, 그죠? 병 따위에 걸리는 걸 컴다움이들을 사용하네요. 네가 내 요금은, 그죠? 20만원에 다다른다죠. 컴퓨터 다다른다. 합이 20만원쯤 된다. 너는 수표로 낼래? 아니면 현금 낼래? 아니면 뭐한다? 신용카드로 낼래? 그죠? 내가 제인에게 말했을 때, 제인은 뭐한다? 100만원, 당장, 100만원에 뭐했다? 100만원에 걸렸다. 그죠? 100만 달러. 당첨 100만 달러 엄청난 돈이죠. 그죠? 100만 곱하기 1000을 해야 되니까. 와, 장난 아니다. 100억쯤 됩니까? 그 돈을 걸렸다고, 그죠? 말했을 때. 그녀는 실신할 만하죠, 그죠? 100억 생겼는데, 실신 안 하겠습니까? 그녀가 정신을 차렸다, 그죠? 나는 말했다, 그녀에게. 그것은 농담이라고. 그녀는 나를 거의, 그죠? 7번 했다, 그죠? 100억이 걸렸다고. 복권 100억 걸렸다고 말하니까 기절했는데, 정신차리자마자 농담이 했으면, 그죠? 당연히 때리겠죠, 그죠? come to, 그죠? 보통 come to oneself를 많이 쓰죠. 그죠? come to oneself. 그죠? oneself란 말을 많이 쓰죠. 그냥 come to만 써도 정신을 차려. 수치가 나오면 합이 이까지 다다르다 이런 말이 되고, 그죠? 헷갈리지 말고 같이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역시 반복과 반복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 수거를 좀 더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크라는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